오늘 설교 제목을 천생연분이라고 잡았습니다. 천생연분은 사전에 찾아보니까 하늘에서 미리 정해준 것처럼 꼭 맞는 부부 인연 또는 그 부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 그래서 이 천생연분이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모두가 다 천생연분이라는 거죠. 5월에 이제 가정의 달에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을 읽어가는 중에 10장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행복의 보금자리 바로 가정과 교회이지요. 하나님은 이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이것이 그냥 저절로 찾아오는 그런 행운이 아닙니다. 서로가 잘 가꾸어야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겠죠. 이제 사실 뭐 이렇게 일반적이지 않은 그런 가정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 청년,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그들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반복해서 성경의 원리를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평소에도 제가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지만 특별히 5월에는 꼭 이 가정에 대해서 전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탄이 집요하게 가정과 교회를 공격해 옵니다. 깨뜨리려고요. 세상의 문화나 세상의 교육 이런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계속 가정과 교회를 공격하지요. 그래서 뭐 요즘은 동성애 영화가 많이 나오고 또 드라마도 불륜과 관련된 드라마가 많이 나옵니다. 아니 심지어 아침 시간에 불륜 드라마, 막장 드라마가 그렇게 많다 그러더라고요. 주부들이 그 시간에 그걸 많이 보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 정말 행복한 가정이 무엇인가 하는 이런 기준이 흐려지겠죠. 그래서 5월에는 특별히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가정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구절 말씀에서 봤지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 천생연분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으니까요. 그래서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해서 결혼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천생연분입니다. 어느 총각, 처녀 총각이 맞선을 보러 나갔습니다. 이제 누가 중매를 해가지고 이 총각이 자기 소개를 하는데 자기가 어려서부터 이름 때문에 놀림을 많이 받았대요. 이름이 하철인데 성이 지씨래요. 그 말을 듣고 이 아가씨가 막 웃으면서 자기도 이름 때문에 놀림을 많이 받았대요. 이름이 호선인데 성이 이씨래요. 그래서 두 사람이 천생연분이었다 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천생연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의 원리를 살펴보면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혼자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죠. 그런데 2장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여기 보니까 하나님 만드신 만물이 다 보시기에 좋았는데 좋지 아니한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혼자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짝을 지어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특별한 예외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도 바울은 평생 독신으로 살았지요.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평생 독신으로 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여선교사님들, 이 19세기, 20세기에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에서 정말 헌신한 여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시고 그분들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죠. 또 뭐 선교단체에서 혼자 살면서 섬기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대구에도 그 어린이 전도 옆에 그 총무님, 뭐 지금은 총무님이 아니고 다른 직분으로 불리지 싶은데 저는 그분 참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평생을 어린이 전도를 위해서 바치신 분이시죠. 우리가 이곡동에 있을 때 우리 교회도 잠시 다녀갔는데 정말 그분을 보면 이렇게 존경하는 마음이 우러나게 됩니다. 그 외에도 어떤 가정적인 사유나 또 개인적인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혼자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적인 경우는 하나님께서 다 짝을 지어 주시는 거죠. 창세기 1장 28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결혼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자녀를 많이 낳아라, 이것이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사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한국 사회는 은근히 이 독신을 조장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습니다. 물론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경우에도 기죽지 않고 당당히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청소년 청년들은 이제 준비를 잘해서 결혼할 것을 꿈꾸고 또 결혼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그 원리대로 그렇게 가정을 이룰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이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늘 하는 질문이 있죠. 결혼은 누구와 하는 겁니까? 물론 우리는 믿는 신자와 하게 되지만 결혼은 누구와 해요? 남자는 여자와, 여자는 남자와. 아니 당연한 것을 왜 이야기하느냐. 아유, 요즘 이런 것까지도 지금 혼란스러운 시대에 살아가니까 그런 거죠. 그러나 성경은 명확하게 창조 때부터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지으셔서 남자와 여자가 짝을 이룬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구약과 신약에서 이 동성애에 대해서 매우 진노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대표적으로 로마서 1장 27절에 보면 이 로마 시대의 동성애에 대해서 딱 지적하죠. 제가 처음에 청년 시절에 이 로마서 공부할 때 로마서 1장 27절 말씀을 이걸 이해를 못했어요. 그 나중에 이제 주석을 찾아보고 알았죠. 여기 보니까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동성애를 하니 그래서 보응을 받았다. 이게 뭐 A죠. 그리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생기는 막 질병들이 있지요. 요즘은 뭐 성소수자를 차별하면 안 된다. 그렇죠. 차별하면 안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 법을 통과시키면은 교회에서마저도 이런 말씀을 전할 수가 없는 상황이 옵니다. 지금 사실은 이번 정권에서 이거 통과시키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어쨌든 뭐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도 통과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가 되면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강하게 전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명확하게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이고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또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하는 것을 분명히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동성애를 합리화시키려고 많은 시도들이 있었죠. 뭐 예를 들어서 1993년에
무슨 해머 연구팀인가 뭐 이래가지고 이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 조사해 보니까 유전적으로 XQ28이라는 유전자가 있다. 그래서 선천적으로 이런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동성애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주장이 나왔어요. 그 뒤로 다시 한 두어 번 더 다시 이제 이런 조사를 하면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선천적인 XQ28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여기 10장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방금 읽었잖아요. 6절에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고나기를 동성애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이걸 막 이렇게 이 아주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성경을 또 그렇게 해석하려고 그 제가 CTI에서 이 복음서를 강의하는데 그때 이제 마태복음 8장과 누가복음 7장을 이렇게 청년들에게 이렇게 찾아보라 그럽니다. 인터넷에 한번 검색해 보세요. 거기 보면 백부장이 자기 종의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에게 찾아와요. 그때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 이 사랑하는 종, 이 단어를 헬라어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게 동성애다 이렇게 또 막 그런 주장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 보수적인 신학계에서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이 보수적인 신학계에서 반론을 펴죠. 그 사랑하는 종이라는 그 단어의 용례, 그 당시에 이 단어가 어떻게 쓰여졌는가 그 용례를 막 찾아가지고 절대로 이건 동성애를 말하는 게 아니다.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래 뭐 백부장하고 종하고 동성애 관계였다. 아이고.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거를 합리화시키고 이런 분위기를 만들러 가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원리들을 우리가 다시 살펴봐야 되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이것을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동성애를 반대하는 주장을 하면 왕따 당합니다. 대학가에서 그죠? 그래서 정말 기준이 뭐냐? 그죠?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혹시 주변에서 동성애하는 사람을 만나본 적 있습니까? 동성애자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처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죠? 세리와 창기들. 물론 그들의 죄를 묵인하신 것은 아니죠. 그러나 정말 사랑으로 그들을 감싸주셔서 그들이 그 죄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준 거죠. 그래서 우리 주위에 동성애자나 그런 사람 만날 때에 우리가 비난하 것이 아니라 이 기독교 가르침은 그렇지 않죠. 정말 더 사랑으로 감싸주고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하나님의 그 짝지어 주시려고 하는 계획은 뭐냐? 정말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그래서 남자는 남성다움을 최고로 가꾸고 발휘하고 또 여자는 여성다움을 최고로 가꾸고 발휘해서 그래서 이게 서로 딱 만났을 때 정말 조화가 되고 아름다운 부부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설계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남자가 여자 흉내 내거나 여자 비슷하게 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특별히 이제 주님은 이제 부부가 되었을 때에 남편은 아내를 목숨 바쳐 사랑하고 또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그렇게 되어서 더 아름다운 가정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아유, 저도 잘 안 됩니다. 뭐 이 목양실에 손님들이 많이 다녀가시면 막 설거지 거리가 쌓이는데 제가 은근히 아내가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오늘 아침에 제가 계란 삶아서 아내에게 갖다 바쳤습니다. 커피도 내려주고. 그래서 창조 때부터 남자는 남성다움을, 여자는 여성다움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다는 겁니다. 자, 또 우리가 두 번째 원리를 보면 10장 7절을 읽어볼까요? 10장 7절 시작.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부모를 떠나야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저는 이제 자녀들이 이렇게 다 자라고 나니까 이제야 이렇게 배우는 것들이 많은데 사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떠나야 되기 때문에 부모의 역할이 있고 자녀의 역할이 있습니다. 부모의 역할은 자녀를 떠나 보낼 때에 자녀가 떠날 수 있도록 준비를 시켜주는 거죠. 그죠? 자녀는 언젠가는 부모를 떠나야 하기 때문에 떠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준비 안 하고 세상에 나가는 것은 마치 갑옷을 입지 않고 창과 방패 없이 전쟁터에 나가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평생 책임질 듯한 인식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형제님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자기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내가 돌봐준다. 그 다음부터는 너희들이 자립해야 된다. 제가 그 이야기 듣고 아, 참 잘했다고 그랬어요. 물론 부모가 자녀들을 뭐 이렇게 대학도 공부시켜 줄 수 있고 뭐 이렇게 더 해줄 수 있습니다. 많은 그러나 그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자녀로서는 매우 고마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그죠? 그러니까 나이가 20살 되면은 자기가 성인이라고 이제 자기가 뭘 결정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데 진짜 성인은 부모를 떠나서 자립할 수 있을 때가 되어야 이제 진짜 성인이죠, 그죠?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이제 키우는 겁니다. 그 전에 제가 말씀드렸나요? 저희가 이 중국에 있을 때 그 미국에서 온 이름이 마이클인지 뭐 지금 오래돼서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 자기 이야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생일 때마다 부모님이 생일 잔치를 해주는데 그때마다 하는 이야기가 어렸을 때부터 하는 이야기가 네가 18살이 되면 우리 나이로 19살, 뭐 고등학교 졸업할 나이겠죠. 성대한 생일 파티를 해주겠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네가 우리 집에 살든지 떠나든지 네 마음대로 해라. 만약에 우리 집에 살려고 하면 숙식비를 내야 된다. 제가 그 이야기 들을 때는 아이고 좀 미국은 심하네. 뭐 또 미국은 또 알바를 어려서부터 하니까 가능하겠죠. 근데 지금 보니까 아,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교육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은 한번 잘 귀담아 들어보세요. 요즘 그렇게 못하니까 캥거루죽이 계속 생기는 거죠, 그죠? 장성에서도 부모의 도움을 계속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물론 더 해줄 수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당연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죠? 무엇을 준비할 거냐? 이제 부모를 떠나기 위해서 이제 정신적인 자립, 그죠? 경제적인 자립, 무엇보다 영적인 자립을 해야 되겠죠. 이 재벌들이 자녀 교육 시키는 거 보면 참 철저하잖아요. 빌 게이츠도 뭐 어린 자녀들 일주일에 용돈 1달러 줬다 그러거든요. 더 필요하면 네가 집안일을 해라. 그게 자녀를 제대로 키우는 거겠죠. 그리고 자기가 벌었던 그 많은 재산은 결국 사회에 환원하는 거예요, 그죠? 사회에 환원하고 자녀는 자기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그게 진짜 부모가 물려줄 수 있는 유산이겠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영적인 자립입니다. 그죠? 대한민국 부모들의 최대의 관심사는 그저 학원 과외 시켜가지고 좋은 대학 보내는 것인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아이고, 저도 이제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크고 나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자녀들이 예수 잘 믿는 사람 되는 거. 그래서 영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키우는 거. 아, 이걸 정말 어렸을 때부터 더 강화하고 그렇게 키웠어야 되는구나.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아직 어린 자녀들을 둔 부모들은 기회가 있잖아요. 특히 자녀들이 아가야였을 때, 어렸을 때가 가장 중요합니다. 어린 유아들이 뭐 성경 공부해서 이렇게 신앙생활 배우는 거 아니거든요.
그냥 부모의 삶을 통해서 몸에 배는 거예요. 이 코로나에 제가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코로나의 최대 피해자는 어린 자녀들이라고. 이 교회 나와서 교회 생활이 몸에 배야 되고 목장에 가서 목장 생활이 몸에 배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린 자녀들을 둔 부모들은 어쨌든 아이들을 교회 데리고 와서 교회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도록 해야 돼요. 이게 몸에 배면은 이 아이들이 크는 과정 속에서 한 번은 방황을 합니다. 왜? 부모의 신앙이 자기의 신앙이 되는 데 있어서 한 번은 방황을 해요. 그러나 어렸을 때 이게 몸에 밴 자녀들은 결국은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왜 어렸을 때 먹었던 거 늘 뇌에 기억되어 있잖아요. 그래, 그 비슷한 음식을 딱 먹으면 어렸을 때 엄마가 준 그 음식이 기억나고 이렇게 돌아가듯이. 그래, 어렸을 때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지금 코로나가 참 우리로서는 안타까운 기간이었지만 아무튼 어린 자녀를 둔 부모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교회 생활, 목장 생활이 몸에 배도록 정말 부모가 최대한 해야 됩니다. 특히 이 우리는 목장에서 올리브 블레싱 하잖아요. 야, 이거 정말 기가 찬 거예요. 정말 기똥찬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목장에서 부모가 어린 아이들 안고 축복해 주는 그 시간. 그 아이는 비록 중간에 좀 크다가 방황을 할지라도 결국은 돌아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이 젊은 엄마들이 참 잘해요. 얼마 지난주에도 보니까 또 그 303 암송 109절 하는 그 과정을 또 올려놨던데 몇 년 전에 막 많이 했었죠, 그죠? 우리 엄마들이 또 이제 어린 자녀들이 또 그 사이에 또 이제 아기들이 커왔는데 우리 한번 도전해 보세요, 젊은 엄마들. 그래서 성경 109절 암송하는 그 과정 등록해서 또 하시고. 참 우리 교회 엄마들이 참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 어렸을 때 영적으로 무장시키는 거 이거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최근에 제가 이 허드슨 테일러 관련된 책들을 계속 읽고 있어요. 그의 어떤 영성의 비밀 정말 놀랍죠. 허드슨 테일러 중국 내지 선교회 통해서 1,000명 이상 선교사들을 파송해서 그 중국 내륙 안으로 선교했던 허드슨 테일러 뭐 말로 더 설명할 필요가 없을 만큼 대단한 주님의 종이죠. 그죠? 저는 19세기 무조건 허드슨 테일러, 조지 뮬러. 정말 참 정말 놀라운 정말 위대한 주님의 종이죠. 이 화면에 좀 비춰 주실래요? 그 허드슨 테일러가 믿음을 가지게 된 건 자기 증조부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부터입니다. 이 증조부가 그 당시 이제 요한 웨슬리 시대에 순회 전도자들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갈등을 하다가 결혼식 날 딱 이 말씀을 이렇게 예수님을 받아들이면서 그때 결심한 게 있어요. 여호수아에 나오는 말씀.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리라. 그리고 이제 결혼식을 하고 자기 아내에게 그렇게 말하죠.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아내가 막 깜짝 놀랍니다. 자기는 그런 남편하고 살고 싶지 않은데 갑자기 결혼식 날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 집안이 다 주님께 돌아오게 되죠. 그 허드슨 테일러 가게도 좀 올려주세요. 예. 그래서 그 이제 증손자가 허드슨 테일러이고 이제 이 중국에서 이렇게 선교를 하게 되고 그 아들이 이제 자기 그 가문에 대한 그 이야기를 쭉 썼어요. 쓰면서 이제 그 제목이 구대에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 아이고 제가 보내드렸는데 우리 방송팀에서 아직 잘 안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그 증조부부터 쭉 이렇게 9대에 이르도록.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의 그 아들들, 손자들이 다 선교사가 됩니다. 이 중국 내지 선교회는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이제 동아시아 쪽으로 선교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아들 손자까지 이렇게 가게 되죠. 제가 그 책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동을 받고 참 우리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너무 간절한 거예요. 아직 안 올리셨네요. 못 올리냐 봅니다. 제가 다음에 카톡에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참 놀라운 일이죠. 우리 교회에 4대째 기독교 집안에 계신 분이 나오시는데 이제 저랑 계속 이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자기 형제 간에 칠순을 맞이해서 온 형제들이 다 모여서 이제 식당에서 밥 먹고 이제 집에 돌아가서 돌아가면서 찬송 부르고 같이 찬송하고 2시간 동안 부흥회를 했대요. 2시간 동안 막 찬송하고 정말 그 4대째 기독교 집안이니까 대단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명문가다 하면은 그 집안에 뭐 장관이 나오고 대학 총장이 나오고 뭐 대기업 사장이 나오고 그러면 명문가다 이렇게 하겠죠. 근데 뭐 그 명문가 사람들 가족들 모이면 뭐 하겠어요? 한국 고유의 전통놀이 가라 멈추라 뭐 이런 거 하겠죠. 예. 그에 비해서 정말 이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찬송하고 찬송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다 그러면서 2시간 동안 찬양 집회하고 이런 집안이 진짜 명문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참 부모된 입장에서는 어떻게 우리 자녀들에게 이 신앙을 잘 물려주어서 정말 우리도 구대에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 주님 드리오시면 그런 것을 꿈꾸고 또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혹 우리 자녀들이 조금 옆으로 삐딱하게 나갔을지라도 그동안에 정말 믿음 안에서 우리 자녀들을 키우고 또 지금 눈물로 기도하면 결국은 그 자녀들도 다 돌아와서 또 이 믿음을 우리 그 다음 대에 또 물려줄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더 기도하고 그렇죠? 그렇게 키우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떠날 준비를 해야 됩니다. 떠나야 됩니다. 떠날 준비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영적인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거죠. 영적인 자립이 되면 먹고 사는 문제 다 해결합니다. 그렇죠? 영적으로 딱 서 있으면. 그런데 뭐 아무리 인류대학 가고 뭐 다 좋은 직장 잡아도 영적인 자립이 안 돼 있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제가 점점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자녀들 부모를 떠나기 전에 여기에다 초점을 두고 그렇게 잘 키우는 그런 가정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8절 말씀 읽어볼까요? 세 번째 원리 시작.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이제 한 몸이라고 하셨는데 이제 잘 맞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더구나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으니까 정말 잘 맞아야 되잖아요. 어떻습니까? 뭐 잘 맞습니까? 아이고 뭐 하나님이 짝지어 주셔서 천생연분인지 알았더니만 살다 보니 평생 왼수네. 그래서 갈등이 있고 불화가 있고 그게 이제 더 흘러가게 되면은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부부간에 이런 갈등과 불화가 우리 집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다 있고 이게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남자와 여자가 다르고 성장 배경이 다르고 타고난 기질이 다르니 서로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어려울 때가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으니까 저절로 맞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셔서 어떻게 하시냐면 한 몸이 되도록 서로가 애를 쓰고 노력하고 배려하고 그 과정에서 성장이 있겠죠. 그리고 서로가 성장을 해야 결국 잘 맞게 된다는 겁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안 맞는 거예요. 그죠? 우리 다 이기적이잖아요. 그죠? 저도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맞추라고 계속 요구하거든요. 그래가지고는 안 맞죠. 그죠?
서로가 양보하고 배려해야 한 몸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위기가 올 때 그 위기를 잘 넘어가야 되는데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성숙해야 되고, 그래서 교회가 정말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라는 큰 울타리 안에서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목장을 통해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집에서만 부부 싸움 하지 말고 목장에 사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부부 시합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목장에서 부부 시합하고, 이게 과거에는 이 부부가 어려워도 갈라지지 않고 같이 살아온 것이 대가족의 울타리 안에서 보호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위에 다 어른들, 작은 할아버지, 큰 할아버지, 뭐 작은 삼촌, 큰 삼촌, 어른들이 계시니까 부부 싸움을 해도 큰 소리 못 내고 살살살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위기가 넘어가고 이렇게 가정이 보호가 되었죠. 근데 지금은 그런 분위기 아니죠. 안 맞으면 갈라서라는 분위기죠. 그리고 보호해 줄 수 있는 장치가 없습니다. 다 핵가족이니까. 그래서 목장이 필요합니다. 목장이라는 그 대가족 안에서, 거기서 부부시합 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목장은 나이 차이가 많이 나야 됩니다. 나이 많은 분도 계시고 젊은 가정도 있고, 나이 많으신 분들이 자기 경험을 통해서 젊은 가정들에게 또 그 좋은 그런 또 조언도 해주고, 그죠? 나이가 많으신 노부부에게 물어보세요. 어떻게 그 나이가 되도록 헤어지지 않고 그렇게 살아올 수 있었느냐? 에이, 그분들도 수없이 이런 갈등이 있었어요. 수없이 헤어지고 싶고 끝내고 싶었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상황들, 자식들 때문에, 또 뭐 주인 눈치 때문에, 또 어쨌든 부부니까 뭐 어떻게 해서든지 버티고 버티고 버티면서 그렇게 살아오셨고,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성숙해지셨고, 그러다 보니까 부부가 서로 맞아 들어가기 시작했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구나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교회라는 울타리가 참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목장에서 이 막 쌓였던 감정적인 것들을 거기서 서로 나누면서 해소가 되고, 또 우리 교회는 삶공부 하잖아요. 이 삶공부를 통해서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에 있어서 또 지식적으로 배우고, 또 교회라는 이 울타리 안에서 또 배워가게 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위기를 잘 넘기면서 이제 부부가 한 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한 몸이 될 때에 이 한 몸이 되게 하는 요소들이 이제 뭐 예를 들어 취미가 같다든지, 그죠? 뭐 혹은 뭐 직업이 같다든지, 그러면 한 몸이 되기가 더 좋겠지요. 요즘은 또 뭐 한 몸이 되는 데 있어서 젊은 사람들은 또 유머 코드가 같아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다행히도 제 아내는 저의 아재 개그를 잘 받아주고 웃습니다. 제 딸에는 제가 아재 개그를 하면 막 또 인상을 쓰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아내하고 저하고 또 같이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인생의 가장 근본 목적, 궁극적인 삶의 방향이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살아가는 삶의 초점이 하나가 되어져야, 그래야 결국 한 몸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일치가 되어져야 진짜 한 몸이 될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 불신자와 결혼해서는 한 몸이 되기가 참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근본적으로 삶의 방향과 초점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부부가 한 몸이 되는 데 있어서 함께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위기를 더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많은 목자 목녀님들의 간증을 들으면 일주일 내내 부부싸움 하다가도 금요일날
자기 집에서 목장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둘이 자연스럽게 화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니까 그죠? 주님을 함께 섬기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다 에너지가 있죠. 그리고 두 사람이 만나면 이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는데 이 남편과 아내 두 사람의 에너지가 이게 이 부정적인 작용을 하면은 굉장히 그 서로를 파괴하는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겠죠. 반면에 두 사람이 긍정적인 에너지로 이렇게 서로 잘 조화를 이루면 정말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그런 시너지 효과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부부 싸움 해가지고 늘 부부 싸움 해가지고 에너지 다 소모하니까 교회 와서 섬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충전되면 뭐 하느냐? 또 부부 싸움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주님의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에너지를 쏟으면은 이게 생산적인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이 더 튼튼해지는 겁니다. 가정이 행복해지기를 바라잖아요. 제가 이 빅터 프랭클 이야기를 한 번씩 하죠. 죽음의 포로 수용소, 그죠? 예. 제가 이제 그분 책에서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우는데 늘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 아주 이거 참 중요한 거예요. 그죠? 행복은 행복을 추구한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행복은 내가 정말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살아갈 때 행복은 뒤따라오는 것이다. 어떻게 동의가 되십니까? 아,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맞다 확실히 동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부부가 행복하려고 막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예, 물론 뭐 그렇게 하면 참 좋은 거겠지만 진짜 행복은 내가 이 부부가 정말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살아가게 될 때에 그때의 행복이 따라와요. 가치 있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섬기는 것을 위해 우리가 에너지를 쏟을 때에 그러면 행복이 뒤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자연스럽게 한 몸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부모를 떠나야 돼요. 떠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부모를 떠나서 이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면 이제 한 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부부 사이에 마음이 안 드는 것도 있고 또 갈등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그러나 그 위기를 넘어가면서 서로가 성숙해지고 그러면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죠? 마음의 위기가 오고 갈등이 올 때 이 말씀 기억해야 되겠죠.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9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아마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이 말씀 없었으면 헤어진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는 절대적으로 순종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우리 가정을 잘 지키고 정말 이 믿음의 대가 이어지도록 그렇게 행복한 가정을 이루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